예, 여기 지금 우리 빙어 빙신 한 분이 나그 뭐야 빙어터를 탐사를 갔어요. 얼음 곳을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얼음을 깼다는 거예요. 근데 탈수 있냐 없냐 탔다는 거예요. 약간은 얼음 두께가 좀 얇지만 워낙에 또 빙어를 얼음을 잘 타기 때문에 수월하게 타고 빙어 입질이 폭발적이었다. 너무너무 폭발적이어서 조금 잡다가 왔거든요. 그래서 또 정보를 우리 단체 카톡방에서 또 저기 뭐야 10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또한 분이 가서 활동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가 넘칩니다. 오늘은 12월 15일 목요일이에요. 금요일 토요일 이틀을 얼면 아마 완벽한 뭐 빙어가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완벽한 얼음 타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네,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대물나라로 오세요. 그러면 또 쭉쭉쭉쭉 안내합니다. 대물나라를 거쳐가지고 쭉 가면 뭐한 3, 4, 50분 내지는 20분, 10분 뭐 그때그때 다릅니다. 어느 저수지를 가냐에 따라서. 네, 궁금하면 오세요. 빙어 얼음 낚시가 가는 곳이 출연되었습니다. 오시는 분 한해서 또 열심히 안내하죠, 빙어터.